안녕하세요, 리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짧고 굵은 그런 개조가 되겠고요. 듀얼센스 개조가 되겠습니다. 자, 듀얼센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아날로그 스틱 모듈이 되겠는데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2년 사용하면 고장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있는데요. 바로 이홀 센서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거의 PS4 아니면 엑스박스용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최근에 알리에서 듀얼센스용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패드는 LTE 기질로 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신품 듀얼센스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비록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모듈을 적용을 해서 한번 확인해볼까 합니다. 확실히 신품 패드다 보니 깨끗하긴 하네요. 일단 분해를 하고 개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듀얼센스에서 이렇게 보드만 분해가 되었고요. 아날로그 스틱도 이렇게 빼주게 되면 모듈이 보이게 됩니다. 자, 아날로그 스틱이 고장이 났을 때 가장 간편한 수리 방법은 여기 있는 녹색 부분의 가변 저항만 교체하는 형식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사용이 될이홀 센서도 혹시나 이 녹색 부분만 교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 있는 이두 개의 모듈은 호환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자체에 전부 다 교체를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의 모듈이 일반적인 아날로그 모듈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번에 교체가 될홀 센서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두 개가 호환성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드에서 아날로그 스틱 모듈을 뽑아준 뒤에 교체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연납이 사용되어 있긴 하지만 이 그라운드도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납을 제거할 때는 기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제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홀 센서로 이렇게 교체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센서 쪽에 좌우로 구멍이 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센터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USB가 연결된 상태에서 브라우저 테스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컨트롤러에서 입력받는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날로그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측 하단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우측 부분은 거의 센터에 근접한 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부분의 아날로그 스틱은 살짝 상단으로 이렇게 올려줘야지 센터에 맞는 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가운데 부분에 있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상단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스틱을 이렇게 위쪽으로 일단 밀어주게 됩니다. 그 뒤에 자, 아날로그 스틱 모듈에 있는 부분, 우측 부분, 이 부분에 핀셋으로 살짝 힘을 준 상태에 누른 뒤, 자, 아날로그 스틱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들리시죠? 이렇게 되면서, 자, 0점 부분, 센터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 가운데 부분에 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날로그 스틱을 현재 이 서클 안에 이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조립한 뒤에 마지막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개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더 이상 아날로그 스틱 고장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길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